현대자동차는 소형 전기 SUV 코나 일렉트릭이 한 번 충전으로 1000km 이상을 주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는 소형 전기 SUV 코나 일렉트릭이 한 번 충전으로 1000km 이상을 주행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차에 따르면 코나 일렉트릭 3대는 지난 7월 22에서 24일 현지 시간 독일에서 실시된 시험 주행에서 각각 1026km, 1024.1km 그리고 1018.7km의 주행거리를 다 시험해서 연비는 1kWh당 16km 안팎으로 나타나 국내 기준 공인 전비 전기차 연비인 5.6km kWh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번 시험 주행은 약 35시간 동안 독일의 레이싱 서킷인 유로스피드웨이 라우지츠링에서 다수의 운전자가 교대로 운전하며 시험에는 일반 양산차가 투입됐고 시험을 위해 임의로 차량 시스템을 조작한 부분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현대차는 이번 시험은 독일 대표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빌트와 협업해 진행됐다며 라우지츠링 운영사인 데크라가 전 시험 과정을 모니터링했다고 전했다. 시험팀은 코나 일렉트릭의 전력 소모를 줄이고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시험팀 운전자들은 더운 날씨에도 에어컨을 작동하지 않았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껐다. 다만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기 위해 주간주행 등 DRL은 켠 채로 달렸다. 주행을 마친 뒤 시험차 세대의 평균 속도는 약 30km/h로 집계됐다. 이는 교통 체증, 신호 대기, 주거 지역 제한 속도 등을 고려한 일반적인 도심 주행 시 평균 속도와 비슷하다. 현대차는 코나 일렉트릭 3대가 모두 1000km 이상의 주행 거리를 기록하면서 극히 적은 제조상의 편차를 나타냈다며 전력 충전량 표시의 정확도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시험 주행 모습. 사진 코나 일렉트릭은 현재 현대차의 전기차 중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현대차는 올해 1에서 7월 유럽에서 총 20만 4,737대의 자동차를 판매했는데 이 중 8.1 해당하는 1만 6,511대가 코나 일렉트릭의 판매량이다.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차는 지난 3월부터 유럽의 전초기지 체코 공장에서 코나 일렉트릭을 생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럽 소비자들의 코나 일렉트릭 출고 대기 기간이 대폭 줄었다. 독일에서 현대차 영업과 마케팅을 담당하는 임원인 위르겐 켈러 현대차 독일 법인 MD 매니징 디렉터는 이번 시험 주행을 통해 코나 일렉트릭은 효율적인 친환경 SUV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줬다며 코나 일렉트릭은 일상생활에서 전기차 주행거리에 관한 걱정을 덜어줄 것이라고 세상이 환경.com 기자 CSUN00@ 환경.com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픈 앱 환경.com